이번에는 자바 메일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메일 전송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거잼 0807 안드로이드 2.0 이거잼 0807 그다음에 org.7.0807이라고 해주고 액티비티 이름도 exam0807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인터넷 사용과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확인하는 부분 체크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요. 명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리소스 파일에 main.xml 파일을 열고 그 메일하고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메일 계정 보내는 사람의 메일 계정을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뷰하고 edit 텍스트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 그 다음에 그 메일 계정의 암호를 입력하는 edit 텍스트를 추가해 주고요. 이제 아이디 값은 패스워드. 그래서 사용자가 보내는 메일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 그래서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receive email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edit 텍스트를 또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메일 제목 관련해서 타이틀이라는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실제 메일 내용을 표시하는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에디트 텍스트를 또 추가를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버튼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메일 계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보내는 메일의 타이틀과 텍스트, 그리고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튼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전에요.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 자바 메일하고 관련된 라이브러리 3개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복사를 해주고요. 그래서 F5를 눌러주면 3개의 자르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프로퍼티를 열고 3개의 자르 파일을 등록을 해주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referenced library에 이 세 개의 자르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자르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메일을 보내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레이아웃에서 만들어졌던 다섯 개의 edit 텍스트에 관련된 멤버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onCreate에서는 이 다섯 개의 edit 텍스트에 대한 값들을 다 받아와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send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메일을 전송하게 하기 위해서 onClick listener로 등록을 해주고요. 여기는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override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내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메일을 보내는 부분은 역시 어싱크 태스크를 이용해서 스레드로 그 메일을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send 이메일이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싱크 태스크에서 상속을 받아서 만드는 send 이메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다이얼로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onPrick execute에서 이메일 전송한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제 백그라운드로 진행되는 두인 백그라운드 메소드에다가 메일 관련돼서 메일을 보내는 부분을 호출을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메일 보내기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메일 보내는 것이 다 끝났다 그러면 결과 값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래그로 넘어온 인수가 만약에 true이면 그럴 경우에는 전송 완료라는 토스트 메시지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송을 실패했다 그러면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만약에 다 종료가 됐으면 다이로그는 닫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백그라운드에서 해주는 일은 send 메일을 보내고 보낸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이 send 메일이라는 메소드를 저희가 또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on 클릭을 했을 때그 send 이메일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서 바로 execute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send 이메일 클래스가 구동이 되면서 이메일을 보내는 부분 send 메일 메소드를 호출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send 메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의를 해줄 건데요. send 메일이 해주는 일은 그 메일 샌더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메일 샌더를 이용해서 실제 메일을 보내는 부분을 구동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일 샌더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임포트했던 그 자바 메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인데요. 역시 뒤에서 저희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y catch로
이 익셉션 처리를 하는데요. 그 익셉션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익셉션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정 인증이 실패했다던가 주소가 틀렸다던가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던가 파일, 첨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해서 메일 샌더를 릴리즈해 주도록 해주고요. 여기까지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true를 리턴을 하게 해주겠죠. 나머지일 경우에는 false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러면 메일 샌더에서 저희가 이제 메일 샌더 부분을 좀 정의를 해줘야 될 텐데요. 아래쪽에다가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메일 샌더라는 클래스는 저희가 임포트한 자바 메일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아서 만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션 객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 세션은 그 자바 메일 센터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메일 센터의 그 생성자에서 구글 이메일 전송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세션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구글의 지메일을 이용해서 구글의 지메일 SMTP를 이용해서 그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메일을 보내는 부분은 sendMail이라는 메소드로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래서 sendMail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고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메일을 보내는 sendMail 메소드 생기는 거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우선 메시지 부분 그리고 body 부분을 만들어서 전송을 시키는 부분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Message라는 객체를 하나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요. 방금 만들어진 세션을 이용해서 MyMessage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그 보내는 사람의 주소하고 그다음에 그 서브젝트 타이틀이 되겠죠.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받는 사람까지 지정을 해주는데요. 보내는 사람의 인터넷 주소 객체를 이제 인수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를 추가해주고 현재의 날짜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트 부분에 임포트를 다시 util로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my message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body 부분
바디 부분은 마인 바디 파트라는 객체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디 부분은 넘겨받은 메시지의 내용 부분을 이용해서 저장을 지정을 해주고요. 다음에는 my multi-type, multi-part라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multi-part에다가 방금 만든 메시지 body part를 추가를 해줍니다. 여러 개를 추가해 줄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multi-part에는. 그래서 이 multi-part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컨텐츠를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메시지 객체에 그 보낸 사람, 제목, 그 날짜, 그 다음에 실제 보내는 내용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시지 객체를 이제 트랜스포트에 send 메시지를 호출을 해서 전송을 해주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성자에서 SMTP 서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지정된 그 세션을 이용해서 마이 메시지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보내는 사람 정보, 제목, 내용, 그다음에 날짜 등의 정보를 다 집어넣고 트랜스포트에 샌드 메시지로 전송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지정해져 있는 SMTP 서버를 이용해서 발송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스워드 인증 부분에 대한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계정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체크한 결과를 리턴해 주도록 구현을 해주면 이 메일 샌더 부분의 구현이 끝났고요. 앞에서 다시 그 send 메일 메소드에서는 이 메일 샌더를 이용해서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메일 샌더에 send 메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줄 거고요. send 메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 타이틀과 내용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와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인수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메일 샌더에서는 메일 샌더의 샌드 메일에서는 서브젝트 바디로 받고 샌더와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수를 네 개를 받아서 그 마이 메시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send 메일을 메소드로 호출하고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return false로 넘기고 문제 없을 경우에는 return true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이메일 전송이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중간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그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아이디 값, 그다음 패스워드, 이메일, 상대방 받는 주소, 그다음에 메일의 내용, 메일의 타이틀, 그다음 메일의 내용을 이제 입력 받도록 해주고요.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샌드 이메일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호출을 하는데요. 이 샌드 이메일에서는 실행이 될때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이메일 전송하는 중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요. 백그라운드로는 send 메일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 값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메일 전송이 끝나면 넘어온 플래그 값을 이용해서 전송이 실패했는지 아니면 성공했는지를 체크해 주고요.
그 샌드 메일 메소드에서 해주는 것은 메일 샌더라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메일 샌더에 샌드 메일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이 호출을 할때그 메시지 보내는 이메일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보낸 사람의 아이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메일 내용을 해당 사람한테 보내게 되어 있고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맞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일 샌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생성이 될때그 보내는 메일 서버로 이용할 SMTP 서버를 설정을 해주고요. 설정된 것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샌드 메일 메소드에서는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보내는 사람, 제목, 날짜, 받는 사람, 그리고 실제 보내는 내용을 추가해줘서 그것을 지정한 SMTP 서버를 이용해서 보내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그 계정 정보가 맞는지 체크를 하는 부분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자바 메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메일을 보내는 부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